어느 수도원에 수행정진하던 네 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막 수도원 생활을 시작한 젊은 수도사였고, 한 분은 평생을 수도원에서 지낸 늙은 수도사였고, 두 사람은 그 중간쯤 되는 경력을 가진 수도사였습니다. 낮에 네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볕을 쬐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수도원 지붕에 있는 그 수도원 깃발이 이렇게 휘날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기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깃발이 나부낍니다. 그랬더니 그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수도했던 한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건 깃발이 나부끼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부끼는 거다. 뭔가 좀 영성 있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젊은 수도사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자 그보다 더 경력이 오래된 수도사가 이렇게 득찬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부끼는 건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네 마음이니라.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역시 이게 수련을 오래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마음이 나부낀다. 그러자 평생 수도원에서 지낸 그 노수도사가 지그시 눈을 감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입만 나불대는군. 진리는 나부끼는 입 속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나불대는 입 속에 있는 게 아닌데, 우리 기독교가 말의 종교잖아요. 말의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의 진리는 오늘도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불대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준비하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일부 예배 설교가 굉장히 짧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요? 나불대는 말을 많이 빼고 나니까 짧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일수록 썩으면 추해요. 꽃이 지고 나면 참 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불거려지다가 그게 썩어지면 정말 추한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추한 게 돼서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장마 끝에 마실 물 없다는 속담이 있지요.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오늘도 주일이니까 전 세계 교회의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요? 깃발도 나부끼고 마음도 흔들리고 입도 나불대어지는 그런 형국은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 그 휴가 우크라이나 다니면서 동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어느 도시를 가나 이 유명한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교회 건물이 관광 1번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입장료를 받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는데도 입장료를 받고 보통 높은 종탑이 있으니까 전망이 좋거든요.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걸어서 몇백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 돈을 받아요. 저녁이면은 음악회가 열리는데 그 음악회도 다 입장료를 받고 꽤 비싼 입장료를 받고 음악회가 열려요. 저는 대충 계산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저 돈을 받으면 그게 얼마일까 계산해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물론 그 화려한 건물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대충 생각해보니까 남는 장사겠더라고요. 괜찮은 장사겠더라고요.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수입이 괜찮은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교회당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예쁜 교회는 돈으로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는 돈으로 지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예쁜 교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당을 보면서 탄성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과 그것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 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있는가 하면 초라하고 아무 예술적인 건축학적인 가치가 없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모여서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루마니아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평일인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앉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는데 아내에게 여자는 이쪽으로 가십시오.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가보니까 남자 여자 옛날에 남반 여반 나눠 앉듯이 그렇게 나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가 되면 전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웅장하지 않았어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봤던 교회도 정말 초라하고 남자들은 다 군대가 있으니까 매일 3시부터 5시까지 예배 드리는데 나이들은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정성스러운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세상에 볼 때 예쁜 교회는 도시에 지어진 역사와 전통을 가진 화려한 건물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초라하지만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는 그 교회가 크게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오히려 탄식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예배를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대한 열정과 진지한 태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3장에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덟 번 나오나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 말씀은 이 개역성경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성경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뭘 뜻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엄중하다는 말은 엄격하고 정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우리 무슨 그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엄중하게 항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에요, 엄중하다는 말.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엄중하다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본문을 오해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오히려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왜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전혀 반대의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어요. 야 예레미야야, 오늘은 또 무슨 부담되는 말씀을 가져왔니? 너는 맨날 그렇게 부담되는 얘기, 짐스러운 얘기만 하더라? 좀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얘기 좀 하면 안 돼? 맨날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 그런 얘기만 해. 한번 말해봐. 오늘은 하나님이 또 무슨 엄중한 말씀 주셨어?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러고 빈정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궁전에 머물면서 왕실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길흉 화복을 예언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궁중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왕궁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제도권에 편입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왕과 권력자들에게 향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왕이 뭘 원하나, 거기서 뭐 얻어먹을 게 없나,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왕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였겠어요? 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왕께서, 대통령께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이들의 말은 매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절대로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왕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걱정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아편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깨워 정신을 일깨워 차리도록 하기도커녕 사람들을 더 깊은 영적인 잠에 빠뜨렸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예언자입니다. 제아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두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는 왕과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인들, 직업적인 종교인들. 그들의 죄와 불의를 고발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백성들의 죄 또한 간과하지 않습니다.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의 말은 가차없습니다. 이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다 얘기합니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깨트린다는 거예요.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쓴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언자들의 말이 꼭 쓴소리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말은 마치 아이의 배를 쓸어내는 어머니의 악손처럼 백성들의 아픔과 절망을 어루만져 희망을 일깨우는 그런 따뜻한 손길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과 권력자들은, 그리고 직업적인 종교인들은 누구 말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궁전 예언자들일까요? 아니면 쓴소리를 쏟아내는 광야의 예언자들이었을까요? 뻔한 얘기죠. 그들은 듣기 좋은 소리에 인이 박여서 참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괜찮다 괜찮다, 평화라도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궁중 예언자들을 좋아했어요. 예레미야가 이 권력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언자를 조롱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조롱이었어요. 부담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 짐스러운 야의 말씀이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대한 줄 아십니까?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공동 번역 성경은 너희가 곧 나에게 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에게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달콤한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Father's Day가 되면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막 노래를 불러요. 아빠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노래하죠.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그냥 막 노래를 부르다가 아빠 힘내세요 이 대목이 되면요, 막 아이들이 목에 핏대를 올리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빠는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아빠는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오늘 말씀, 너희가 내 짐이야. 너희가 내게 부담이야. 내가 간절하게 돌이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쓴소리를 듣지 않고, 그저 달콤한 말에만 귀 기울이는 너희가 내게 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듣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달콤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쓴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우리 삶이 빗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교양을 주는 책은 성경 말고도 많아요. 위안을 주는 책은요, 성경보다 훨씬 더 위안을 주는 책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을 과시하고 내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읽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얘기 꼭 드리는데,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폴란드의 유명한 랍비 메나헴 멘델이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토라를 세 번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세 번 읽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얘기했겠죠. 근데 멘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토라는 너를 몇 번 읽었느냐? 여러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느냐, 내가 성경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남 얘기 읽듯 읽어요. 2000년 전의 이야기고, 1000년 전의 이야기고, 베드로의 이야기고, 사울의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어느새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 내가 비춰지는 게 싫으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편하게 읽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냥 건너뛰는 방법이 있어요. 책을 읽다가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거북하면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감옥에 갇힌 삼손 이야기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삼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힘이 장사였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을 타고났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약한 고리가 있었어요.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술을 먹으면 꼭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면 뉘우치면 되려만 그는 실수하고 나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문제를 더 일으키고 엉뚱한 말썽을 일으키곤 했어요. 그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그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는지, 왜 그에게 힘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워낙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은 이 삼손이 참 못마땅했어요. 어떻게든 그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약한 고리인 미인계를 썼죠. 들릴레라고 하는 어여쁜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마침내 삼손은 힘의 뿌리가 되는 머리카락이 잘린 채, 그리고 눈이 뽑힌 채 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냥 힘센 황소처럼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혹시 성경에서
심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뽑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편견의 맷돌을 돌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우리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카락이 잘라져 버린 건 아닌가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삼손이 이런 비극을 겪었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사사기 16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의 머리털이 깎였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삼손의 힘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도 그 말씀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다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이런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듣기 싫은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어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비석격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술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면 바룩이 그거를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었죠. 하루는 이 바룩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왕의 측근들이 그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 바룩을 데리고 그 파피루스를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이었죠. 그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읽게 합니다. 여우디라는 사람이 그것을 낭독할 때 이 왕은, 여호야김 왕은 격분했어요. 이런 불안한 얘기를 하다니, 사회를 혼란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다니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정책에 조목조목 비판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마침 겨울이었는지 그 앞에 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줄 읽으면 그 읽은 부분을 잘라서 그 화로에 던져버려요. 그 불에 타버렸죠.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난로에 다 태워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여호야김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궁전도 다 불타고 없어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렸던 그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놀랍죠? 불에 태워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던 왕들도 그 권력자들도 그들이 머물던 아름다운 왕궁도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블 에치드 스워드,
날카로운 그런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숨은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의 머리칼 잘라내듯 잘라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해서 내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되고 짐스러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곧 옵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죠? 남은 시간 혼돈과 분주함 속에 떠돌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집과 오만과 편견의 사슬을 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르게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만 나불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너는 겨와 같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탄성은 자아내지만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야로 day and night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